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네가 가장 가난한 동네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돈도 좋지만 민낯을 챙기므로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그 대모하고 야단났어. 우리 한없이 뭐 넓다, 한없이 크다, 한자로 오시잖아. 네, 네. 한 칸, 우리 말로 네. 크다. 제, 그, 저, 제자는 고개제. 네, 네. 고개가, 큰 고개가 많다 하는 거. 문이 없다는 거. 아, 문이 왜 없어요? 문 굳이 둘 필요가 없잖아.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아, 이거, 이게 옆으로 들어오니. 아.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여기 미나리는 줄기 미나리 했잖아, 줄기. 줄기 미나리. 줄기. 이제 줄기 이런 게 특징인데, 그 요거를 이제, 요렇게 만들어낸 건데, 여기 조금, 좀 짧은데, 지금 날씨가 따시지면 또 이것도 더 굵어지고 좀 더 길어지게 돼요. 별로는 당연히 이제 벼농사는 이렇게 했지만은, 네, 네. 밭이나 산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그, 이제, 여기는 밭에는 감했고, 산에는 밤을 했거든.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일찍이부터 감밤이 유명했지. 벼농사는 벼농사 치고, 감밤이 유명했지.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이거 청도 전지에서 감을 하기 시작하잖아. 예, 예, 예. 그래서 감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그러고, 밤은 이제 더 이상 확대 못 됐지. 못 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복숭아가 확대되기 시작했잖아. 예, 예, 예. 그래, 복숭아가 확대되니까 밤은 더 확대 못 되고, 밤은 여기서, 여, 대충, 여기만 일부 조금 있는데, 거기다 여기 있거든. 여기 다 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하게 되잖아. 예, 예. 문을 트면서 이제, 그, 우리 밤도 죽어버렸지. 그 전까지는 밤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고, 외화 획득을 해와야 그 우리 돈 벌이는 거지. 뭐, 니도 내 아버지든 아들 대머리 들어가고 이 돈 벌이는 게 아니잖아. 예, 예, 예. 농산물은 뭐 특히 수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데, 외화 획득 해오는 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됐다. 그게 뭐냐, 밤이었거든. 그래, 가장 그 농산물 중에 효자 상품이지, 국가적인 땅에 나갈 때는 정말로 이제 외화를 벌이는, 그, 정말 돈 벌이는 그 농산물이잖아. 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중국을 교류하면서 이제 그게 끊기버렸다고. 끊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 계속 경제개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덜 같은 데는 뭐 제방 쌓고 제방 쌓았다는 이야기는 홍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수리시설하고 수리시설 했다는 거는 가뭄이 없다는 거거든. 네. 가뭄 없고 이러니까, 그, 강가에 땅도 상당히 좋잖아. 네. 소질이 가장 좋은 데다 그, 가뭄이 안 나게 하고, 홍수가 네. 안 지게 해버리니까, 네.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 되어버렸지. 네. 그런데,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떠내려가는 하천이잖아. 네. 떠내려가기 때문에 땅 자체는 그렇게 비옥하지 못할 것 아니야. 네. 네.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제 뭐냐면은, 그 물이나 예. 물이 즉 농사짓는 물 같은 경우에 예. 다른 지역에는 농사짓는 뭐 큰 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댐이 있거나 혹은 뭐 하여튼 뭐 투리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예, 예, 예. 그런데 여기는 거기 없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해. 어떤 거죠? 물이 계속 있다 이 말이야. 물이 적절한 물이 계속 흘러준다는 얘기야. 그러고 큰 홍수가 없어. 그리고 큰 홍수고 큰 가뭄이 없는 게 자연적으로 그게 특징이거든. 그럼 옛날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지 여기는. 그래서 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새 여기 경제개발 되면서 이제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지. 뭐냐면은, 가뭄도 없어지고, 홍수도 없어졌잖아. 아마 네. 늘 농사를 칠 수 있잖아. 네. 그, 손님 될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여기는 그 덜 비옥한 땅이라 했잖아. 네. 그리고 수확량이, 다른 면적 수확량이 어디가 낫겠노? 땅, 그런 게 좋은 데가 낫겠나. 네, 비옥한 데가 낫겠나. 땅에, 땅에 하는 네. 이야기지. 네. 그 어느 정도면 한번 절반 정도 차이나, 배 정도 차이. 아. 그럼 사람, 요, 이제 이 사람은 좀 망하게 생겼지. 좀 망했잖아. 거기는 저, 농사 뭐, 어쩌다가 몇 년에 근거에 홍수 가뭄 없는 해는 엄청나게 잘 될 수 있지만, 네. 해마다 홍수 가뭄 항상 있거든. 네. 그 농사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잘 됐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었는데, 저, 그 해결 다 놔버렸고. 그러고 이제 뭐 여기도 밤이 많았다 했잖아. 네. 밤 많았는데 밤도 이제 숙여뿐하게 뭐 밤 소독고 숙들여버렸잖아. 이제 막 갑자기 막 해진 거지. 뭐 벼랑이 떨어진 거지. 그런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 나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아때 아이가 학교 한참 공부하고 막 이제 사회 나오고 이럴 때네. 그런 애가 딱 생각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네가 가장 가난한 동네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찾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제 낙농을 찾았지. 낙농을 시작했는데 낙농이라는 거는 누가 감히 알아. 소도 소는 소인데 얼룩덜룩한 이상한 소인데 아. 그 가야 되느냐고. 소 먹일 줄은 알지만 그런 소를 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도 소 한 마리 차라리 바꿔라. 얼룩이 먹이라. 이래뿐 그 소만 먹이도 소닭이 엄청나게 좋은데 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바꿔주면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맡게 되는 게 뭐냐면은 미나리가 개발된 거죠. 미나리가 원래 있었지만 이게 이제 경제식물로, 경제작물로 이제 개발된 거죠. 개발되고 나니까 이제 땅에서 특징을 개발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는 건데 개발이 개발해고 어찌 보면은 몰랐던 걸 알았다고 해야 되나? 원래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줄 모르고 있잖아. 네. 옛날 억대 을맥하는 똑같은 거지. 미나리라는 게 이제 우리는 당연히 미나리는 해가 뭐 생거 먹고 이런다 하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가니까 그걸 전혀 모르지. 당연히 삶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알잖아. 우리 원래 먹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해. 그걸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깨우친 거지. 아 이건 다른 데가 막 물을 썼다는 걸 깨우친 거지. 그걸 대답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야 이거 생거 먹을 수 있다 하니 막 미이 있어야 그래서 일어났는데 심지어 에피소드 한 개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이제 저 부산에 이제 서부점 생겼을 때 그때 여기 그건 이제 그거는 김해하고 좀 가깝잖아. 김해하고 근데 그쪽 김해 사람들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것도 미나리 광고 많고 많이 있었는데 거기 당연히 이제 낙동을 하고다 보니까 수질이 많이 떨어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미나리를 아예 못 먹는 거지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근데 그거 가가지고 생미나리 먹으라고 막 팔고 있으니까 그 소비자분들 뭐 힘들어. 아무리 돈도 좋지만 미나리를 생금으로 하니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그 데모하고 야단났어. 자기들 입장은 맞지. 네. 여보세요. 그게 이제 뭐 오늘의 그 미나리가 되었다 하는. 물론 그 중에서 많은 정보를 주신 사람도 있고 도움을 주신 분도 많이 있죠. 많이 쓰면서 그러면서 모험까지 잘 지탱하고 있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미나리 있게서는 뭐 여기를 빼고는 이야기 못할 거다. 여기 최고다라고 이야기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내지 뭐 해준 게 제주도부터 지금 강원도까지 전라도 제일 최고다. 웬만한 데는 교육을 다 해줬거든.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재와 비슷한 미나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뭐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그 특징이 있잖아. 첫째 물이 좋다는 게. 물이 좋다 하는 게 나는 이제 당연히 그것도 우리는 물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 이거 그냥 원래 날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럼 말은 그냥 한재 물 좋다 물 좋다 말은 듣지. 말은 듣지 뭐 그건 뭐가 좋은지를 몰라. 또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쭉 보니까 우리 느낀 것 혹은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 등등 해가지고 정인이나 증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던데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저쪽 산 넘어가면 있어라고 그 있어. 청도 군에서는 그중 넓은 들인데 아, 혹시 그 학교할 때 그 역사 배울 때 있어국한 배웠는지 몰라. 삼국시대 이전의 국가들 그 부족국가 있을 때 그럴 때 보고 이서국이 있었거든. 옛날에 하인들 씨가 한참 물 떨어 보냈다는 얘기야. 그 거리가 얼만데 물맛이 있다는 거야. 그래 하인들을 시키다 하면 잘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냐. 거리가 머니까 오다가 이제 적당한 딴 데 저태 물 떠갈까 이거 가면 막 굳이 까지 물 떠 뭐 표도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만 맞춰라 이러고 다니다 보면 몇 시에 들어온다 하는 거 알까 이거 그리고 시간만 맞춰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전통난데 그게 반대 그게 그걸 물맛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보면 저 한지 오기 발전에 재미가 하나 있는데 그걸 떠가가면은 들킬 때도 있고 안 들킬 때도 있어. 그 외에는 무조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딴 데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옛날부터 물맛이 있다는 거는 이미 그렇게 이제 다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물맛이 좋다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미나리가 왜 좋냐 왜 미나리 맛이 좋냐 물맛이 좋아서 그렇게 했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미나리 재배하는 방식을 처음에 공개를 다 했어요. 다 하고 다 알려줬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맛을 못 낸다는 거는 뭐 유사하기는 낼 수 있지만 못 낸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고 할 때는 꼭 미네랄만 달리하지 말고, 자기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 특징을 찾아보고, 그 잘 맞는 어떤 작물이 있을 것이다.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최고의 어떤, 작물을, 물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 말고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뭐냐면은, 세포질의 그 밀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몸을 부풀리게 된다고. 호흡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퍽석퍽석한 그런 맛이 떨어진다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뿌리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외를 하면 되죠. 뿌리 호흡을 하게 되면 굳이 몸을 부풀릴 이유도 없이 그대로 가거든. 그래서 여기 미나리는 혹자는 이야기를 해요. 좀 딱딱해 비는데. 씹어보면 탁탁 끊기고 아삭아삭 한 맛이 있고 저 자세히 가보면 아주 부드러워 보이는데 씹어보면 계속 씹힌대 계속 씹고 있대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가수 중에서 나훈아 씨가 있거든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거든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시 있는데도 아직까지 젊은 사람도 알더라고 그런데 그 나훈아 씨가 뭐 특별히 되게 유명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유명세를 타고 있거든 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 외에 더 많은 나훈아가 있더라고. 나훈아도 있고, 나훈아도 있고. 아, 예, 예. 많은 게 있더라고.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왜 그런 사람들까지도 먹고 살 수 있느냐. 나훈아가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까, 있지만, 나훈아가 전 국민들한테 그런 걸 다 제공할 수는 없다. 할 수 없으니, 그러면은, 나훈아가 있나, 뭐, 나훈아라는 가수가, 그걸 대신해주고, 그걸 대신해주고.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가짜인 줄 안다. 알지만 그와 유사한, 모창을 해주는 그런 가수가 좋잖아. 만약에 나훈아라는 가수가 인기가 사라지거나 없다면은, 그게 과연, 모창 가수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각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있는 농가들도 내가 하는 게, 그런 걸 이해하신다면은, 한재를 비방하는 할 이유는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재가 사라지면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살 수 있다고 살아나기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한번 어디 지나가다가 미나리 농장이 너무 이뻐가지고 들어갔었어요. 네. 농장 이제 저희도 이제 섭외를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도 안 거예요. 그분이 청도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미나리랑 그냥 무조건 청도로 가시라고. 우리한테 할 거 없이 일단 거기를 갔다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찾아보니까는 이제 저도 이제 아 청도 하면 그냥 미나리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구나. 네, 그 이제 네. 그게 청도 하는 것도 이제 그 요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혹자 이제 저는 몰라가지고 청도 해가지고 다른 지역 이 청도 이어 말고 다른 지역이 많이 있잖아. 네.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이제 그렇게 여기 있다 해가 우리 한재인 미나리가 전국을 다 소비자 다 줄 수 있느냐? 못 줍니다. 제가 만개가 참 뭐 손톱만 치면 요 줄 수 있더라고요. 그게 많은 미나리를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이제 교육하고 저 같은 거 하고 해주는 이유가 다 못 공급을 해줘요. 누군가는 먹고 싶지만 다 해주면 좋게야 좋겠지.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미나리를 우리 유사한 미나리를 만들어가지고 한세건은 아니지만은 그 유사하니까 큰 뭐 차이가 특별히 나진 않는다. 쉽게 말해 아주 이렇게 잘 한 거다 해서 같이 공유하면 다른 소비자들도 한철 거는 아니지만 먹을만 하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가는 게 서로가 상부상조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이제 공생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좋은 거는 또 우리 소비자,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공급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